체중 조절식 안내. 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입원 중 드시게 될 치료식의 종류와 제공 사유,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숙지하셔서 건강한 영양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중 조절식이란? 체중 조절식은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한 식사로 당뇨,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 체중 조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적용됩니다. 비만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된 표준 체중을 알아야 하는데 신장 170cm인 남성과 160cm인 여성의 표준 체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이상을 통해 계산된 값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내인 경우를 표준 체중이라고 하며 11에서 19%에 해당하는 경우를 과체중,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를 비만으로 분류합니다. 체중 조절을 위해 비만도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식사량을 정해 식사합니다. 한편 체중 조절식으로 1일 1200kcal 이하를 섭취할 경우에는 비타민과 무기질의 보충 섭취가 필요합니다. 음식 제한 등 주의사항. 제시간에 규칙적으로 천천히 식사합니다. 빠른 체중 조절의 효과를 보기 위해 식품 섭취를 갑자기 중단한 경우에는 1단계로 간과 근육에 저장되어 있던 단백질과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2단계로 근육을 구성하는 단백질이 분해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며 결과적으로 근육조직 손실과 면역기능 저하, 체액과 전해질 불균형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체중 조절을 위해서는 절대 절식해서는 안 되며 적당량의 식사를 하루 3번, 제시간에 맞게 규칙적으로 천천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는 정량을 섭취하고 병원에서 제공되는 식사 외에는 절대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영양소는 없지만 열량은 높은 초콜릿, 사탕, 설탕, 꿀, 탄산음료, 과자, 술 등은 드시지 않도록 합니다. 채소와 해조류 반찬을 매끼 충분히 먹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해조류에는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고 섬유소가 많은 음식은 공복감을 줄여줄 수 있으므로 물과 함께 충분히 섭취하도록 합니다. 간식으로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를 익히거나 다지거나 갈아버리면 섬유소가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므로 가능하면 샐러드 등의 조리 방법으로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싱겁고 담백하게 식사합니다. 짜게 식사하면 식사량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체중 조절식 섭취 시에는 싱겁고 담백하게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식사 시 김치의 섭취를 제한하고 국이나 찌개의 국물 섭취를 줄이며 젓갈, 장아찌, 햄, 건어물 등의 염분 함량이 높은 식품은 제한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이나 찌개 대신 숭늉이나 보리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되도록 삼갑니다. 지방은 다른 영양소에 비해 2배 이상의 열량을 내므로 음식을 선택할 때에는 기름기 적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튀김, 볶음, 부침 등의 조리 방법은 피하도록 하고 외식 시에도 중식, 양식보다는 한식을 택합니다. 취침 서너 시간 전부터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 후 간식을 하게 되면 움직임이 적어 섭취한 에너지가 소모되기 어려우므로 잠들기 서너 시간 전부터는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으며 관절염이나 심장질환 등 다른 신체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료진에게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처방받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까지 체중 조절식의 개념과 제공 사유, 주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